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단순하게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, 그거를 한번더 그림으로 옮겨보고 표현한다면, 그 표현된 작업들이 모여서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감정을 꺼내어 내면의 초상화를 만들어 보세요.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예술이 아닌 다름, 새로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작업할 때 확실히 부담도 덜해지고,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재미가 배가 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.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고,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, 반대로 생각하면 혼자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워집니다. 왜 회화인가라고 다시 질문 받는다면, 주인공이기 때문에. 상징화를 했다기보다 상징화하기 전에 그냥 감정을 그린 느낌에 가깝죠. 이 그림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인공 컬러가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주인공 컬러가 지금 주황색인데 여기에 이제 대입을 또 하겠죠. 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잠산입니다. 디지털 드로잉에서 뭐 회화, 그 다음에 조형물, 광고 30년 넘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 클래스를 통해 아티스트 잠산 저의 세계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. 그림을 통해서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어 자기만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작품을 어떻게 전시까지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